이때 짐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난 선생님. 여학생 다섯 명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눠준 건 알록달록 색이 고운 한복. 선생님은 일일이 아이들의 한복 매무새를 손봐 주시는데요. 긴 한삼까지 끼고 나면 수업 준비 끝. 이쯤 되면 무슨 수업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바로 탈춤인데요. 뭐야? 강령에서 하는 탈춤이요. 아, 진짜? 진짜요? 강령의 탈춤이 뭐야? 황해도 강령 쪽에서 전승되어 오는 건데 가면과 같은 거예요. 이제 흥겹게 놀아볼 시간. 준비 시작. 선생님의 장구장단에 맞춰 능숙하게 탈춤을 추는 아이들. 앉아뛰기, 겨누기. 얼씨구. 강령 탈춤을 배운 지 벌써 7년째라는데요. 하나, 둘, 셋. 이번엔 남자아이들이 사자춤을 출 차례. 무더위에 무거운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이 힘겨울 만도 하지만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나나 봅니다. 서양 문화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강령 탈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탈춤을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영이 언니, 잘해. 언니 화이팅! 시작!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호흡이 중요한 탈춤. 친구들의 손짓, 몸짓을 보며 맞춰가는 사이 아이들은 더 가까워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아, 무거워. 인사! 아이스! 박수! 탈춤을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탈춤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알게 돼서 좋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낯설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표현에 미숙하고 서툴었던 아이들이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해서 친구한테 다가가고 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익혀가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탈춤이 뭔지도 모르던 아이들은 이젠 1년에 몇 차례씩 공연을 다닐 정도로 실력이 늘었는데요. 공연을 다니며 자신감도 쑥쑥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탈춤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봉사하러 가는데 거기서 탈춤 연습장인데 거기서 장기자랑 할 사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후 센터 인근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탈춤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공연 순서부터 내용까지 아이들 스스로 정하고 준비합니다. 더위 속 연습이 힘들 만도 하지만 탈춤 공연을 한다는 것만으로 신이 난 아이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열심입니다. 야, 머리 어떻게 흔들더라?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사자탈 대신 옷을 뒤집어 쓰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도 탈춤 연습 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탈춤 가락이나 추임새에 맞춰서 아이들이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밝아지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는 도예 역시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은 수업인데요.
만들기만 하면요. 이게 차단해줘서 좋아요.